세계의 수많은 최고층 빌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시 최고는 롯데월드 타워라고 할 수 있지. 초일류 건설 기업 롯데건설 60년 기술의 집약체 롯데월드 타워. 자,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빌딩들과 함께 초일류 기술을 한번 둘러볼까? 부르즈 할리파의 건축 기술 중 최고였던 것은 3일에 1층씩 올리는 기술. 롯데건설은 자동 상승 거푸집을 통해 3일에 1층 건축을 가볍게 실현시켰지. 고강도 콘크리트를 601.7m 위로 쏘아올렸던 부르즈 할리파. 롯데건설은 그보다 높은 곳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기술도 확보를 했어. 게다가 롯데월드 타워의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는 세계 최장 높이를 30초 만에 운행하기도 하지. 어때? 정말 빠르지? 시작부터 남다른 공법. 롯데건설만의 자부심. 지하 38m 견고한 안반 측면에 더 견고한 안반 보강 작업. 부르즈 할리파도 기초공사가 튼튼했지만 롯데월드 타워는 그 이상의 견고함을 갖췄지. 고강도 콘크리트를 32시간 동안 연속 타설을 한 것은 아직도 큰 기록으로 남아있어. 초고층 건축의 핵심은 내진 설계. 고작 진도 2 차이? No! 무려 1024배강도 차이야. 어떤 기후라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커튼월. 2만 1000개의 커튼월 중 1만 7000개의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는 건 안비니. 남다른 견고함. 역시 롯데건설. 보여? 위급 상황에 대비한 5개의 피난 안전구역. 빌딩 내 모든 인원이 대피하는 시간 단 62분. 시간의 차이가 안전의 차이. 롯데건설에게 고객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. 누구보다 빠르게, 무엇보다 견고하게, 어디서나 안전하게.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초일류 건설기업. 경부고속도로부터 롯데월드 타워까지 롯데건설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. 대한민국 건설의 자부심, 롯데건설.